받았는 네.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한 가지 마누라기도 한 방은 있다. 네. 오. 다 한 가지 자기 방어는 할 수 있어요. 네. 곰이라고 방어 못하고 여우라고 방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곰도 가만히 있다 한 방으로 그냥 내려 나가 떨어지는 네. 것도 있어요. 그래 나도 처녀 때는 여우였어요. 얼마나 여우 짓을 했으면 전 국민이 침을 흘리고 싸이는 그랬겠어요. 근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자는 바뀌어요. 시집 갔더니 눈치만 보고 막 시어머니 무섭고 서방 무섭고 이 나긋나긋한 서방이 베란간에 대꼬챙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곰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주워 먹고 막 이만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몸이 이만해지니까요. 성격도 변해요. 둔해져요. 이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신상욱 감독님이 감독하시고 뭐 오수미 씨 나오는 오수미 씨 나오고 뭐 김지미 신성일 선생님 이럴 땐 여우실 그리고 이제 기록윤 씨가 이제 영화 음악 넣고 노래는 패티김이었고 그래서 패티김 파리에 촬영 갔어요. 파리에 한 3개월을 갔어요. 그런데 그냥 또 여행자들이 전화가 빅발을 치는 거예요. 엄맹란 씨 알아? 그 개선문 앞에서 촬영하는데 말이지 안경을 그냥 자전거 같은 거를 쓰이 마브라를 옆에 부르고 확 날리면서 이 촬영 끝날 때를 기다려갖고 탁 옆에다 태워갖고 둘이 히히덕거리면서 막 갔어. 뭐 이런 거.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가 기다리다가? 그런데 나보덤도 그 전화해주는 사람이 더 흥분하는 거야. 아주 자기 남편처럼 더. 그래서 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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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그리고 들었는데 그 거죽으로 나타내려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에 저기 용서를 못해. 내가 뭐 아이고 신성이라 아니면 내가 뭐 못 사나 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뚱하고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상한 거는 이별에 이제 그 주제곡이 이제 패티김이 주제곡 불렀어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 땅 가사가 내가 사야 그 테이프를 사다가 그걸 울면서 다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속을 세게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위경련이 걸리더라고. 위가 뒤집히더라고. 그래도 난 표현을 안 했어. 근데 그냥 내가 까무러치니까 그냥 싣고 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그랬더니 위경련이야.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 이제 다 하시고 수염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왔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왜 그랬어? 소리도 안 해. 어디가 아파? 소리도 안 해. 아주 의시대. 아주 내가 모르는 줄 알고. 그럴 적에 너 내가 모를 줄 알지만 다 알고 있다. 언젠가는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하는 응어리가 딱 생기는데 거기 주치의 의사가 선배야. 한 5, 6년 선배님이 주치의 의사야. 네. 그러더니 그 오라고. 따로. 우리 남편을 오라고. 그래갖고 자기 연구실에 불러갖고 막 야단쳤대. 거기서는 한방 간 거야. 내가 아자자자자 하기 전에 그 과장님인가 교수님인가가 한바탕 해준 거야. 위경련은 남편이 속을 썩여서 나는 병이 난다 이러면서. 그렇지. 네. 그래갖고 내가 정말 그 후에도 한 5, 6년 있다가 여기 이거 생기는 건 뭐냐. 담석. 담석을 이만한 걸 꺼냈다니까. 그렇도록 참았어 내가.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로 안 보니까. 방법이 안 보는 거예요. 뜸뜸이 보잖아. 뜸뜸이. 그래서 나는 곰으로 그냥 살고 갈 거야. 곰이 깔고 앉아도 그리고요. 곰이요, 성남은요, 바위를 두는 거야.
힘세요. 곰이 이겨요. 곰이 이겨. 이거 곰 이거 한 방 진짜 무섭잖아. 진짜 제대로 때리면. 대한민국 연예인 가운데 곰한테 맞아본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혁진 씨 맞았잖아.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하던 프로그램에 최인경 씨하고 우리 둘이 진행자였어요. 저기 뭐야 한 3-4년 전에 한중일 삼국지라고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 교류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중국 담당이었어요. 야, 정말. 중국은 고음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편하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자 이혁재 씨 중국 다녀오셨죠? 갑시다 해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쫙 이렇게 철장 안에 80cm 정도 되는 새끼 곰이 이렇게 앉아서 오이가 당근 같은 걸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더니 곰 두 마리가 복싱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막 관람실에서 보는 거야. 그러더니 한국에서 온 리포터니까 한번 저 새끼 곰하고 한번 복싱을 해보시겠냐고 그래서 80cm 곰 흘러붙으시라고 그리고 그 철장 안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철장을 잡아요. 근데 좀 있다가 이걸 조련사가 호락일만 불면서 삑삑 하니까 얘가 습관적으로 그냥 이미 학습으로 당근 준 다음에 호락이 불면은 때려야 된다. 때린다는 걸 얘가 인지를 했는지 80cm가 무기력하게 당근을 먹다가 호락이 소리를 일어나는데 이러는데 얘보다 크네 이제 갑자기 앉아있더니 앞발로 앞발로 이렇게 때리는데 그걸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천장을 잡고 살려달라고 곰한테 맞으면은 정신이 강목으로 맞는 것 같아요. 곰도 글러브 끼고 글러브 꼈죠. 이혁재 씨가 처음엔 맞붙었는데 한번 맞더니 이게 정말 데미지가 센가 봐요. 어떤 비더라고 6개월짜리 곰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곰은 이혁재 씨를 보고 한국에서 친척이 왔는데 아는 척 하니까 아, 한국에서 강수기 웃었는데 어맹란 선생님이 곰에게도 한 방이 있다는 걸 좀 누구든가 곰에 한 방이 맞으면 끝이에요. 어맹란 선생님 말씀을 이제 한 몇 년 듣다 보니까 파악이 다 됐어. 이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곰이었으니까 살았어요. 남편하고. 그런데 오영실 마당같이 여우였다면 헤어졌을지는 몰라도 훨씬 남편이 지금처럼 그렇게 뭔가 잘못은 덜 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볼게. 나도. 예, 왜냐하면 남편을 막 여수짓으로 많이 통제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예를 들어서 10보 나간 걸 한 두세 보 정도만 나가게 했을 텐데. 방치한 것도 있다. 예, 방치한 것도 저는 반대의 목사님. 만약에 네. 오영실 마담님 같은 분이 신선희 선생님하고 사셨으면요. 네. 선생님이 이민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파리 개선문에서 그냥 프랑스 배워 하셨을 수도 있어. 불어 급하게 배우셔서. 이 얘기에 자장 크게 웃잖아요. 오영실 자기가 아는 거야. 아 내가 이민 보냈겠구나. 우리 오맹남 마담님 나는 그래도 곰 한 방에 있는 곰이었다. 다른 마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경 마담님은 나는 남편에게? 아니, 저는 뭐 말도 안 했는데 역대 씨도 뭐 곰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타가 고인하는 곰인가 봐요. 왜냐하면 여우의 특성이 애교, 교태,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간사, 내숭 그런데 애교, 교태, 내숭은 저는 못 떨거든요. 그런 잔머리가 잘 돌아가지가 않고 곰의 특성이 잘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시선에 별로 이렇게 좌우되지가 않거든요, 저는. 예, 남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썩 중요하지가 않아요. 팬더곰이에요. 죽순 먹으면서. 나 지금 그 사람 신경 안 쓰고. 아무리 고양이 얘기 스트레스를 넣어도 죽순만 주면 그거 있잖아.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곰이 그냥 무디고 둔감하고만 할 것 같지만 어맹란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참다 보니 쓸개 담석이 생겨서 선생님 저도 쓸개를 뺐어요. 아니 공통점이 있네. 곰은 일단 쓸개를 쓸개잖아. 공통점이 있네. 있어. 왜냐하면 남한테 신경 안 쓴 것 같지만 나름 이렇게 참아내는 게 있어요. 그렇겠죠. 눈꼴 사나운 것도 오케이. 그게 둔감하지만 않아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여러 가지 증거물로 보아올 때 곰과 판명 났습니다. 네. 네. 근데 담석인지 사리가 나온 건지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또 야무질 한다. 또
저는 저기 네. 왜 곰이 들어가서 뭐 마늘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네. 되듯이 저는 이제 약간 태생은 좀 곰인데 여우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곰이 여우짓다면서 맞는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잘못 나와서 소가 된 거예요? 자기는 패션인 줄 알고 피어싱 했더니 코트레였어. 워낙 소리. 워낙 소리. 말자, 말자. 여우라 갑시다. 본인, 네. 네. 본인이 그렇게 오대고 싶다는데. 저도 나름 여우짓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면 진짜 열받는 게 정말 착한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남편을 믿어가지고 뒤통수 맞는 거.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내가 여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바 마늘 먹고 술 먹고. 마늘 먹고 술 먹고?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약간 우리 목사님 비유하신 것처럼 돼지 비유했는데 뭐 꼭 그렇진 않더라도 저희 남편이 정말 꿈쩍 안 하는 남편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늘 느낌이 이제 얼음덩어리 같아요, 남편이. 그러면 제가 얘를 정말 이렇게 호흡 불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도 같이 차가워서 얼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의 아니게 조금씩 여우짓을 하면서 여우로 돼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남편에 의해서 조금씩은 변화가 조금씩, 돼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승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혼 사례 보면은 네. 진짜 곰이 많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시댁에도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남편한테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늘 그다음에 붙는 얘기가 나는 옷 하나도 못 사입고 내 거는 뭐 좋은 거 먹지도 못하고 그 얘기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안타깝죠. 그런 경우는 사실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반대측 얘기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자로서의 어떤 거 매력은 전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게 꼭 집안 뭐 부를 키우고 자기 안 입고 그냥 애들한테 뒷바라지하고 이거는 일정 부분의 역할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엄마와 며느리로만 산 거죠. 그럼 아내로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산 거지 상대방을 배려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맞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가 사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몸빼 입고 있다가 얼른 드레스로 갈아입고 싶지만 그게 얼른 변화가 되냐고. 맞아. 드레스 입으려면 머리도 같이 해야지. 사실 비유를 하다 보면요. 곰의 아내는 곰 여우의 아내와 곰의 아내의 차이점은 뭐냐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우는 자기를 투자합니다. 남편한테 이쁘게 이뻐 보이려고 그 돈 가지고 자기 이렇게 옷도 사고 화장품. 그런데 곰의 아내는 아 우리 남편 보약을 줘줘야지. 그 보약 먹고 밖에 나가서 따뜻하는데 다른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 남편 그 차이점인 맞아.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화사하고 이쁜 안 여우가 더 좋은 거지. 보약 해줬다고 이 보약 먹은 우리 아내한테 내가 힘을 세지 아니라. 이렇게 다 여자들 그런 거야. 모양을 매겨놓으면 나가서 다 쏘고 와요. 발사! 발사 최단이. 우리 양수영 과장님 말씀처럼 그 여자가 나는 정말로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는 그 말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나 다른 여자도 그렇게 해요. 본인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남이 평범했던 일을 나는 굉장히 힘들게 느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기 느낌이 꼭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경우처럼 잘해줬어요, 남편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게 안 오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그렇게 잘할 필요 없이 적당히 잘 오고 나도 내 나름 나를 가져갔어야 된다는 거지. 차라리 균형을 맞춰서. 저도 동의하면서 아까 했던 얘기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오인이가 동의를 다 하고 동의도 절대 있다. 아니 나 정말 해체가 나오니까 편의를 나버렸네. 참 양재진 원장이 목사님한테 동의하는 처음이거든요. 진짜 아니 정신이 구단되면 동의는 거야. 가운데서 이간질하는 비만이.
목사님 말씀하고 비슷할 수 있고 아까 제가 했던 예어도 통하는 것 같은데 네. 제일 다른 게요. 잘하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거 분명히 달라요. 나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한 거는 그래. 내 만족은 될지 몰라도 절대 상대방에게 만족은 줄 수 없어요. 맞아.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게 거든. 근데 이런 센스가 곰보다는 여우가 좀 더 낫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아.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할게요. 가정 부인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출용. 하나는 가정용. 그래, 전문직이 따로 있는 거야. 아, 자기가. 외출용은 울긋불긋하게 하고 그냥 힐을 신고 남편 쫓아다니면서 얄렁거리고. 얄렁. 가정용은 집에서 실고 닦고 그저 먹이고 등 뜨시고 배부르게 하는 거. 그 두 가지지. 그걸 잘 중에서 50% 뛰고 외출용, 가정용이 붙어 있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엄명남 마당님이 순진어 되니까요. 응. 외출용, 가정용 그걸 두 꼬리 가지고 해내니까 여우대니까. 여우가 왜 여우게? 우리 엄마의 불만이 뭐였냐면요. 나 착하다 이거요. 진짜 우리 엄마는 착해요. 진짜 가정용이에요. 아버지는 착한 것만 하지 말고 오늘은 나와서 내가 당신과 더불어 좀 한번 돈 좀 작게 좀 해줘 봐라 좀. 그 욕구를. 아이고 그냥 당신 나가서 오세요. 그냥 나는 살림이나 잘 하고 있을게요. 그게 우리 아버지는 고마워. 내 이게 진짜 이거 가정부하고 사는 거냐? 이게 내 지금 마누라하고 사는 거냐? 그 욕구 불만을 우리 엄마는 모르고 세상에 나같이 착한 여자는 없다. 너 아버지 나가서 그래도 나는 정말 가정을 지켰다.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맞는 아버지에게는 불만이 나는 가정부하고만 산 게 아니고 내 마누라를 좀 데리고 나와서 오늘 친구들 중에 한번 이게 내 마누라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저 아버지 가시라 그래라. 그거는 그쵸? 착한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꼬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보니까 가정용 꼬리밖에 없어. 아, 그래 여보 알았어. 그냥 상 나가서 그렇지. 화장 싹 하고 그냥 여보 그래. 이렇게 그럴 때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오맹란 선생님은 우리 엄마하고도 비슷해. 우리 신성일 선생님은 우리 아빠하고도 너무 비슷해. 진짜로. 네,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혼 안 하고 살았어요. 끝까지. 네, 오맹란 선생님도 이혼해. 왜? 곰이니까 이혼 못 하고. 그런데 곰이니까 이혼은 안 했지만 여우가 아니니까 또 다른 행복한 삶 절반은 놓치고 살았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런 곰인 엄마를 보는 딸이 답답한 거예요. 그쵸? 저희 엄마는 특히나 완전 울트라 곰도 암곰도 아니에요. 숙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최용민 선배님이 항상 저희들한테 출근길에 꽃 이런 거 워낙 군살 맞으셔. 여우과의 남자예요. 군살 맞은 걸 잘해주세요. 해서 코스모스 이런 거 가을이야 선영아 출근할 때 찍어서 저도 하트만 입고 오빠 너무 감사해. 오빠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야 엄마한테도 보내드려. 그래서 오빠한테 엄마도 오빠 좋아하는데 직접 하면 되겠죠. 엄마 이 방으로 불러. 그래서 제가 단체 메시지방에 저희 어머니를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정은님이 입장하셨으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바로 홍님 오빠가 누나 안녕. 입장하시면 누나 안녕 내 마음이야 내 꽃 받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웃기니까 당황하지 않고 어머 홍님 씨 저 팬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누나 언제 라운딩 한번 같이 해. 누나도 싱글녀니까 내가 받아줄게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얼마나 고마워요 선배가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홍님 선배가 거기서 이제 업이 돼서 팬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기분 좋으려고 여름에 수영장에서 자기가 찍은 거 있잖아요. 뒤에 수영장 풀이 이만큼 자기 상의 탈의한 거. 아, 정말. 우리한테 다 보낸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해갖고 수영장에 자기 상의 탈의한 걸 보내서 우리 엄마가 웃었을 건데 너무 슬픈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바보같이 나는 오빠 몸짱 이렇게 답장하는데 우리 엄마 갑자기 국님아 나는 네가 남들 안 보여 바보지 마. 내가 너무 유명한 진짜. 캡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동생을 하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화를 그냥 어디 와서 우리 엄마를 여자 보고 끼부력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카톡을 못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니 진짜 성내신 거. 너무 답답하더라고. 제가 엄마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가 울곡고 이렇게 정말 그런 거는 좋은데 우리 엄마 너무 수꼼 같아. 아니 엄마도 세월에 지나시면서 수꼼으로 변한 걸 수도 있어요. 배운 여우 책으로 배웠어요. 저희 마담들 가운데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우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남편이 힘이 있을 땐 깨갱하고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힘 없을 땐 가서 물어뜯는 시라소니 같은 마담이 한 분. 시라소니? 시라소니. 난 누군지 알겠는데. 누구라고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그분 나오셨나요? 네. 오늘 나오셨죠? 네. 약간 가장자리에 계시죠? 아, 예,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라소니가 얘기한다. 어떻게 아셨지? 아주 쪽지킨 것 같아. 나는 정말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날 때 그 경쟁자가 7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리치고 내가 결혼을 딱 했는데 그다음부터 우리 남편의 입에 혀같이 놀았어요. 뭐 시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여우 같은 마누라로 저 남자를 잡을 수가 있구나.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어디 뭐 저 녹동에 후배가 오픈을 하니까 거기 갔다 와. 그러면은 네 갔다 와야지 우리 남편이 흡족해 하니까. 우리 남편이 흡족하다는 거는 하나도 거부를 안 하고 살아왔단 말이야. 새벽 2시에 야 일어나 저 목포 여행 가자. 그러면은 졸려 죽겠는데 거기 왜 쫓아가. 하면서 이 사람 혼자 보내면 안 되니까 나는 입에 혀같이 굴어야 되니까 꼭 그렇게 쫓아다녔어. 30년을. 근데 어느 날 나도 이제 늑대가 되더라니까. 늑대가. 늑대가 됐어요? 그 내가 그 여우같이 그렇게 한 대 해서 그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나도 나중에 늑대를 변해가지고는 지금은 뭐 시키나 마나 절대 100번에 한 번 말을 들을까 말할까. 그러니까 남편에 의해서 여우가 되고 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변신하게 되네요 계속. 아니 김흥수 씨는 아내가 저희가 그때 봤을 때는 말씀도 잘 안 하고 쭉 참고 하는 약간 곰 같은 아내였었는데 아닌가요? 곰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는 곰 같고 애들은 여우 같으니까 바란스가 잘 맞는 거야. 어허. 내가 동치미 출연해서 은혜 받았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근데 곰은 정말 미련해. 속도. 아니 저기 내친 김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곰 두 마리 잡아먹은 이야기. 그 당시에는 내가요, 그 당시엔 그게 없었겠지. 내가 곰을 보호하고 그런 게. 고 이때 겨울방학 때 친구하고 둘이 뭐 할 얘기가 없어. 그때 내가 니체를 읽고 있었는데 뭐 별로 재미도 없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내년 대입 아니냐. 대입이니까 우리가 기력 보충 차원에서 곰을 잡아먹자. 뭐라고? 야 뭐 곰을 어떻게 잡아. 곰의 미련한 성질을 이용해서 잡아먹으면 된다. 근데 친구를 데리고 산에 막 갔어요. 진짜 그 당시에 곰이 많았어. 2시간째 재니까 뭐가를 싹 보이더라고. 진짜. 야, 저 곰이야. 진짜 곰이야? 응, 너 가만히 있어. 나 화살을 딱 쏴갖고 곰이 딱 맞았어. 옆구리에 화살이 박혔는데 이 미련한 것이 이렇게 빼면 되잖아. 여기다 느 이렇게 느 같고. 내가 가가 이리와 이리와 야야 불 피워 구워 먹어. 그러니까 곰을 한 마리 그냥 잡아 먹어. 진짜. 그럼. 진짜. 그게 뭐 뭐가요? 뭐 지금. 아니 난 사실 곰의 미련한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 곰이 수곰인데 야 분명히 곰은 암수 같이 행동을 하는 동물이니까 여기에 수곰이 있다는 얘기는 암곰 곧 근처에 암곰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두 시간을 또 막 찾으니까 아 아니라 웬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동굴이 있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동굴 안에. 이 화살을 쏠 수가 없잖아. 야 어떻게 하냐 저 친구가. 곰의 미련한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 야 나무 배워. 그래서 이제 막 나무를 배운 거야 내 친구가. 연기로. 나무를 막 배우면 곰한테 주면 되는 거야. 이 미련한 것이 갔다가 동굴을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요 나무를. 지가 어디 가겠어. 곰도 동굴. 어디 가겠냐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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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두 마리를 내가 먹은 거야. 아 정말. 곰의 미련한 곰의 성질이. 어디서 어디 시대에서.
책 읽은 거를 자기가 헌 걸로 작가로 만들어 이게. 아니 정진과 선생님 얘기 좀 해봐봐. 그래서 상대방이 고무 같은 건 내가 여우 같은데 이게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봐. 아. 장자의 얘기가 나와. 책 읽은 장자의 얘기구나. 그런 상대방의 성질을 이유야. 김웅주 선배님 살려드릴 것 같아요. 어린이 프로즈 이야기 그러니까 아저씨로. 이야기 못하는 아저씨로.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얼마나 지혜로운. 나는 우리 와이프가 곰이든 여우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맞출 수 있어요. 저쪽이 여우면 내가 곰이 그러니까, 되면 되고. 그러니까 여우신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쫙 보듯이. 근데 저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대학교 때는 남자친구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세계를 좀 잘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을 이제 남자친구로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걔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정할 때쯤에 꼭 치르는 행사 한 가지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술을 저를 막 먹여놓고 이제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그래 옛날에 어떤 남자들 만났어 이러면서 이제 과거를 털려고 과거를 털려고 네 이제 그거를 저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봐라 웃겨 죽겠네 어디에서 친구들한테 듣고 또 이런 행사는 또 빠짐없이 하네 하면서 이제 아니야 나는 다 친구들처럼 지내고 오빠가 제일 좋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